탕수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자료 농정회용 취한기 1930년경 사탕수수죽 감자죽이라고 하고요. 임원 16주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감자죽방이라고 합니다. 무연자료 농정회용 원문 용감자 자장 삼원 인미사합 자죽 공심식지 치해수, 허열, 구조, 채농, 설건, 번역문, 감자, 여기서 사탕수수인데요. 감자를 짜낸 즙, 세 주발에 쌀 대업을 넣어 죽을 쓴다. 빈속에 먹으면 기침, 허열, 입이 마르고 농이 있는 콧물이 나고 설건 등을 치료한다. 조리법 1. 사탕수수를 짜낸 즙세 주발에 쌀네 홉을 넣고 죽을 쓴다. 조리기기 주발입니다. 문헌자료의 임원 16주 보양지 원문 우 치해수 허열 구설건조 채타농점 청량미사합 정도 이감자즙 1승 반자죽 공심 점심 식지 1일 2복 급윤 심폐 번역문 또 다른 방법 해수 허열 입과 혀가 건조하고 걸쭉한 콧물을 흘리는 것을 치료한다. 청량민 뇌옥을 깨끗이 잃어 사탕수수즙 한대 반으로 끓여 죽을 쓰고 공복에 조금씩 먹는다. 하루에 한두 번 보러 한다. 심폐를 윤택하게 하는데 아주 좋다. 조리법 1. 청량민 뇌옥을 깨끗이 잃어 사탕수수즙 한대 반으로 끓어 죽을 쓴다입니다.